서울 강남 한복판. 이곳에 수상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남 10번 출구 쪽에서 유모차에 어떤 남자분이 구걸 같은 걸 하고 계시거든요. 목격담은 또 다른 역에서도 들려왔는데요. 여기 유모차 있고 여기 이렇게 꺾이시고 그 유모차 밑에는 이제 커다랗게 이제 대자보 같은 게 있었고 그 위에 이제 조그만 상자도 있더라고요. 저녁 퇴근 시간 직장인들로 붐비는 거리에서 구걸을 하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돌 좀 안 된 약간 그런 애기였어요. 딱 보니까 여자애던데 이제 날씨가 그때 좀 추웠거든요. 아, 애기 좀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마음도 들어서. 대자보에 8개월 된 딸을 키우는 미혼부라 소개한 남자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매번 다른 장소에 나타나 금세 사라지는 그를 만나기란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그는 유모차 아빠요. 지금 온 것 같거든요. 교대역이요. 멀리 유모차를 앞세운 남자가 보입니다. 일단 그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상가 앞에서 종이 상자 하나를 챙기는 남자. 그리고는 벤치에 앉아 무언가 적는 듯 했는데요. 그가 손을 떼지 못하는 유모차 안에 아이의 모습도 보입니다. 남자는 칭얼대는 아이를 안고 어르기도 하는데요. 이 아이가 대자보의 사연대로 남자의 딸이 맞을까요? 잠시 후 유모차가 다시 움직입니다. 도착한 곳은 바로 지하철역 출구 앞. 사람들의 시선이 남자의 사연에 쏠립니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밀자 손을 내줬습니다. 대신 한참 동안 무언가 설명을 하는데요. 그렇게 10분쯤 흘렀을까. 아, 접는데? 움직이셔야 합니다. 금세 자리를 뜨는 유모차 남자. 이번엔 버스 정류장 앞에서 다시 사연을 펼쳐놓습니다. 그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아이, 가요? 아, 따님이세요? 따님? 그냥 저기 적혀 있는 거를 사람들이 알았어요. 구구절절 사연을 적은 건 돈을 적선받으려는 게 아니라 남들이 읽고 알아주길 바라서랍니다. 나름의 원칙도 있답니다. 한 장소에서 한 시간을 넘기지 말 것. 그 이유는 혹시 아이에게 무리가 갈까 염려해서랍니다. 만남에 있으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세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나쁜 의도가 아닌데 행여라도 애기랑 나랑 이렇게 뭐 아동보호 기관 같은 데서 분리를 시켜버릴까봐 그게 겁이 나서. 사람들의 오해도 무서웠지만 무엇보다 아이가 걱정스러워 오래 있지 않았답니다. 가세요 지금. 네, 바깥바람 너무 많이 세면 안 좋으니까. 봄바람에 아이 건강을 염려하는 자상한 아빠가 어째서 이렇게 거리를 떠돌게 됐을까요? 애는 울고 있고 분유통은 비어 있으면 사람 미칠 것 같아요. 도둑질할 땐 구걸하자라는 생각으로 그거를 만들어서 했던 거고 1인 시위를 이제 나도 한 번씩 해보자. 진짜 와서 주시려고 하시는 분한테도 거절해가면서. 처음엔 급한 마음에 주는 돈을 받기도 했지만 정말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관심이랍니다. 그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이 법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서류 한 통을 내밉니다. 바로 딸 사랑이의 친자 확인서입니다. 99.99% 이상 친자 확률을 확인했다라고 하고. 의심할 여지 없는 아빠와 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검사 결과로도 부녀 사이를 증명할 수가 없답니다. 저희의 경우는 출생신고를 못하니까 법적으로는 이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아이. 저는 법적으로는 완전히 혼자인 남자. 한때 열심히 사회생활을 했던 김준호 씨. 아이를 보살피는 솜씨가 웬만한 주부 못지않습니다. 얘랑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제 무릎 위에 앉힌 채로 그대로 기저귀를 갈 수가 있는 정도로 내공이 늘었어요.
하지만 아빠의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뭐 좀 개인 사생활적인 문제들이 막 생기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애 엄마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이를 임신한 엄마는 때마침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지면서 무척 혼란스러워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모습을 감췄다는데요. 출산 후에서야 사랑이를 안고 돌아왔지만 한 지붕 아래 세 식구가 단란했던 시간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사랑이라는 보물을 안겨줘서 고마울 뿐이라는 아빠. 그런데 엄마의 빈자리는 아빠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바로 미혼인 아빠 혼자서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혼자 아기를 봐야 되는 사람인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가 없으니까 둘이 먹고 살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사랑이는 아직 주민등록 번호가 없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아빠 일하지 말고 너랑 놀기만 할까? 아이를 맡길 수가 없으니 당장 생계를 위해 일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아이 데리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일 찾아보고 있는데 막상 이렇게 면접 보러 가서 아기 데리고 가서 면접 보면 그냥 돌아오기 일쑤거든요. 내 딸을 내 손으로 키우겠다는 아빠를 어째서 세상은 인정해주지 않는 걸까요? 인근 동사무소 몇 곳에 미혼부의 출생신고에 대해 문의했는데요. 고의 인적표 안 되나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출생신고가 가능한데. 혼인 안 해도 엄마는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엄마 없이는 출생신고를 못해요. 엄마는 출산과 동시에 친자 관계가 확인되지만 아빠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혼인한 부부가 아니라면 엄마만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는데요. 아이를 키우고 싶지만 엄마의 행방을 모르는 미혼의 아빠들은 시작부터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작은 교회. 출생신고를 할 방법을 찾던 아빠는 지난해 처음 이곳에 왔었는데요. 이 아이를 출생신고해서 키우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 목에 매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데 내 마음이 굉장히 참 아팠어요. 그냥 애기한테 미안해. 애도 힘들고 너도 힘들게 차라리 고아원 보내지 왜 네가 듣고 있냐 이런 말들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목사님 그런 생각, 기르겠다는 생각 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목사님께. 그 고맙다는 말씀에 되게 울고 했죠, 그리고. 사실 이곳에 아기를 데리고 오는 이들은 대부분 다른 목적이 있어서입니다. 바로 유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베이비박스 때문인데요. 작년 한 해 동안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는 모두 252명. 어둠을 틈타 베이비박스를 찾은 이들 가운데 준호 씨와 같은 처지의 아빠들도 있었습니다. 행여나 추울세라 이불로 감싼 아기를 두고 도망치듯 떠나는 아빠들.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나면서 아빠들은 마지막 편지를 남겼습니다. 엄마는 어린 나이에 널 감당할 수 없어 아빠한테 맡긴 거다. 아빠 군대 갔다 오고 꼭 보자. 미안해. 엄마가 사망하면서 아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출생신고만 할 수 있다면 반드시 데리러 오겠습니다. 미혼부가 자식을 키우려면 최소 4건 이상의 복잡한 재판을 거쳐야만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도 오로지 아빠 혼자 감당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것보다 버리는 길을 선택하는 미혼부들이 많은 겁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멀리 돌아가더라도 함께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주로 단기 아르바이트로 최소한의 분유값을 번다는 준호 씨. 아빠랑 같이 가. 아저씨, 아빠가 너무 안 안아주시오. 괜찮지? 아빠 금방 할게. 조금만 혼자 놀아. 알지?
이렇게 불안정한 일이나마 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는 아빠. 빗질을 막 세게 하면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먼지 많이 날까봐 세게도 못해서. 일하는 아빠가 외롭지 않게 사랑이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아빠를 지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빠와 딸의 아르바이트가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달을 일해 그동안 DNA 검사도 했고 소송 비용도 모으고 있답니다. 카페 청소를 해서 받은 일당 3만 원. 아빠의 비상금 봉투로 직행합니다. 이것이 아빠가 가진 전 재산입니다. 두 달 뒤에 이제 5월 달 되면 애기 예방접종 또 추가 접종해야 될 것들도 있고 의료보험 안 돼서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정도 있어야지 좀 안심이 돼요. 언제쯤 이 위태로운 날들을 끝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아빠 아파. 사랑이가 먼저 아빠를 깨웁니다. 사실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하는데요. 아빠와 사랑이가 찾아간 곳은 법률 상담기관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도 석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출생신고하려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허가 신청을 해야 돼요. 예, 예. 드디어 사랑이의 출생신고를 위한 소송이 시작된 겁니다. 사랑이를 딸로 인정해달라는 인지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될 예정인데요. 짧으면 3개월, 길면 1년이 걸린다는 쉽지 않은 재판. 그래도 첫걸음을 내딛은 것만으로도 아빠에겐 꿈만 같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으니까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어떠한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출생등록제를 도입해가지고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언제나 출생등록이 될 수 있게. 아이를 지키려는 아빠에게 아이를 포기하는 게 더 쉽다고 말하는 법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그리고 법이 진짜 지켜줘야 할 건 무엇일까요? Fathers be good to your daughters. Daughters will love like you do. 마침내 이걸 가지고 이제 가서 출생 신고를 하시면 돼요. 애타게 기다렸던 말 한마디가 드디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법원 결정문을 들고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마지막 관문만 남았는데요. 드디어 손님이 없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똑똑히 잘 봐야 하는데 준호 씨는 자꾸 눈앞이 흐려집니다. 그때 준호 씨가 아이를 안고 주저앉고 맙니다.